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이거 되게 웃긴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바로 제보를 받고 가는데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육지거북이가 물속 안에 버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공원에서 버려진 건지, 물속에 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현재 확실하게 육지거북이로 보이는데요. 우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십니다. 어머님이시고,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직접 가서 육지거북이를 우선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고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뭐? 아빠가 너걔 누가 넣었을 거야? 나 처음에 장난감인 줄 알았어. 엄마, 정보레 한번 전화해봐요. 아니, 이걸 누가 여기다 놔주고 가? 있잖아, 이걸 가져가야지. 엄마, 너 먹을 건 있니? 얘 정보레 한 번만 전화해보면 안 돼요? 아, 얘가 드디어 어? 육지를 만나서 움직이나 보다. 물속에서 엄마, 한번 전화를 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받아줄 수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셔도 돼요. 진짜 있었어요? 공원에? 물속에, 아니 얘가 네. 전 그냥 거기 있는 거북인 줄 알았더니 얘가 네. 지금 육지거북이라고. 아, 진짜요? 담가졌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얘 육지거북이 맞아요. 봐봐, 여기 근데 어떻게 거기 있었지?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는 못 네. 걸었거든요, 30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다행이다. 버리신 것 같은데. 여기. 물 저쪽에 있었어요. 건지기 힘들 정도로 되게 멀리. 어떻게 꺼내셨어요? 얘가 긴 나뭇가지. 둥둥 떠다니는 거. 수영이 아니라 그냥 둥둥 떠있는 네, 거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떠있고, 얘가 이렇게 네. 고개만 밖으로 이렇게 요거만 숨만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네. 얘가 조금 움직이길래, 네네네. 얘가 얼른 가서 긴 막대로 건져서 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겨울 풀려가지고 거기서 살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잘 됐네요. 뭐가 신기해? 나는 이게 누가 버렸다는 게더 신기하다 이거를. 하여튼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한번 잘 보살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진짜 저도 사실 그렇게 크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짜였네요. 우선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제가 빠르게 가가지고 연락 온지한 30분, 1시간 사이 내로 제가 가서 구출을 해왔습니다. 우선 거기 어머님 말씀대로라면은 처음 발견 당시 물에 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 파충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여가지고, 다행히도 이 친구가 그래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얼굴이 지금 괴상하게 생긴 것 같지만은 현재 눈도 눈병 없이 잘 뜨고 있는데, 현재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거 사료, 단백질이나 사료를 뭐 많이 먹어서인지 몰라도 약간 피라미딩이 좀 빨리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 지금 현재 발톱이랑 코로 봐서는 지금 관리가 살짝 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견이 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왔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물에 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물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했으면은 호수 이제 정가운데 가면은 이제 영영 못 나올 정도로,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저체온이 오거나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처를 엄청 잘한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평일에 환경청에 연락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야 될지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동해로만 육지거북인데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발톱이나 얼굴이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잘 자라고 어느 정도 자기가 발톱을 갈아버립니다. 얼굴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잖아요. 예, 네, 사료를 많이 먹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어쨌든 이 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좀 귀찮거나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고, 보통 가족분들이 뭐 약속을 어겼을 때, 보통 그럴 때집 있는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유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분들 항상 좀 책임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는 제가 끝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이트에서 서류가 소지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보호 차원에서 며칠 동안만 데리고 있고 바로 환경청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게나마 에어박을 좀 썰어 왔는데요. 좀 먹이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잘 걸어 다니는 거 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황당한 제보를 받아서 갔는데 이게 진짜라는 게 더 충격적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 항상 책임감 가지고 생물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